일을 귀찮게 만드네. 가까이 오지 마! 먼저 시비 걸어놓고 무슨 소리야? 어른스럽게 굴어. 그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젠장! 그래, 아까 노가리나 까자고 했었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꾸 튀려고 하지 말고. 그래, 듣고 싶은 게 뭐야? 알겠어. 얘기나 하자고. 일단 그 칼부터 좀 치워! 잘 생각했어. 이봐, 멈춰!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 그런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이야기는 나중에 저승에서 하자고. 뭐야, 아깐 그렇게 수다스럽던 놈이. 개수작 그만 부려. 너나 수작 부리지 마!
왜 말이 없어? 이번엔 네가 입닥칠 차례야? 아니, 네가 맞아 죽을 차례야! 어딜 도망가! 이거나 먹어! 까불더니 꼴이 말이 아니야.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수고를 덜었군. 너야말로 수상해. 인사 온다면서 칼을 숨기다니. 그 덕분에 내가 칼을 잡게 됐지만, 상으로 한 번에 깨끗하게 보내줄게. 개 죽음에 깨끗하고 말고는 없어! 더 피할 데는 없어. 피하는 건 여기까지야. 아, 깨끗하게 가주시겠다. 가는 건 너야! 약속대로 한 방에 지켰지?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지. 인터뷰? 아까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줬어. 우리 편이 아니면 살려서 보낼 수가 없지. 우리 인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선진아파 김성식 라인 면접이야. 신나지? 좋아, 시작하지. 아까는 재밌게 잘 봤어. 이준영이를 죽일 때는 꽤 호쾌하더라고. 망설임이 없어 보이던데. 실제로도 그러나? 대답하네. 주둥이가 오그라붙기라도 했나? 내가 봤을 땐 아주 거리낌 없이 움직이던데 어때? 말이 우습게 들리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경황이 없어서. 경황? 경황이라고? 아, 잔머리 굴려가며 대답하고 있단 말이지. 죄송합니다. 실수가 연속이면 그건 고의나 마찬가지야.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자스. 정신 놓고 변명이나 짓거리는 놈은 죽여버리고 싶어져. 면접은 끝났어. 넌 불합격이야. 이게 뭔지 설명하십시오. 그냥 테스트라네. 그렇게 정색할 필요까지 있나? 장희준 회장님이십니다. 백석의 장희준일세. 반갑군. 이런 새가슴들인 줄 알았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여기를 오면서 이 정도 여흥도 생각 못했단 말인가? 예상했기 때문에 발견한 겁니다. 팀장님, 말씀을 아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찾아냈다던 장치들 어디에 있던가? 그게 다인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오늘 모임은 파투야. 헛걸음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사람을 잘못 봤다고?
회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도 더 할 게 없네요. 돌아가는 길은 기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먼 걸음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뭔가 빼먹은 게 있었나? 저요? 그래, 거기 너, 정은창 맞지?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확실한데. 난 서울지방경찰청 권현석 경감이다. 잠시 같이 가줘야겠어. 실종 사건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 실종 사건이요? 순순히 따라와서 진술하면 더 귀찮은 일은 없을 거야. 멈춰! 젠장, 생각보다 잘 뛰잖아. 넌 지금 자백한 거나 다름없어. 밖에 절이 많던데 사람을 왜 이런 골방에 쳐놨습니까? 그거야 경찰 아저씨 마음이지. 자, 정은창 씨, 내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주면 일찍 보내줄 수도 있어. 그러지 않는다면? 여기서 장기 투숙이지. 시작하지. 둘러댈 생각 말고. 처음엔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 네가 여기 온 이유 알고 있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잘 생각해봐. 버틸수록 너만 불리해져. 다시 묻는다. 또 입 다물면 재미없어? 네가 여기 온 이유 알고 있지? 또 입을 다무는군. 정은창, 정황 증거들이 수두룩해. 말 안 할수록 너에게 불리하다고. 버틸 생각이라면 좋아. 우리도 기다려줄게.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머리 좀 식히라고. 뭐라고요? 아, 잠깐! 진창, 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처음엔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 네가 여기 온 이유 알고 있지? 일단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고 정확하게 말해봐. 여기 무엇 때문에 온 것 같아? 털어놓겠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데려온 거죠. 그래, 우린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이야. 네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난다. 진실을 말한다면 정상 참작이 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드리죠. 사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아, 그럼 절 보내주시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당장은 안 돼. 하지만 저는 할 일이... 조서를 꾸미는데 협조해줘. 정은창, 넌 귀중한 증인이야. 약속한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놓아줄 수 없어. 진창, 내보내줘!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풀어줄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눈알 굴리는 소리가 쩌렁쩌렁한데?
젠장 망했. 너 설마 그리로 탈출하려고 한 건 아니지? 이거 황당한 놈일세. 짭새들은 잘 털어내냐? 가자.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짭새 소굴은 왜 들어갔다 왔지? 저택 앞에서 소란을 피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만 딱 찍어서 데려갔지? 그건... 다른 놈들 많은데 왜 하필 너만 데려갔냐고! 형님이 물으시잖아. 대답 안 해? 오늘 약속 취소한다. 저놈은 지하실로 데려가. 아, 잠깐만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마. 짭새들아,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왔는지 먼저 얘기해야 될 거야. 뭐해, 끌고 가! 머리를 한번 열어보자고.